車内から血痕が見つかり、鑑定の結果、宝島隆太郎さんの妻とみられる女性の DNA 型と一致したということです。その後の調べで、平山容疑者が前日15日の午後9時半ごろ、都内のコンビニの駐車場で、ね、そういう、あとはそういうお話をこの前に聞きたいっていうので、あの本こちらに、これ味知らんですよ、ね、渚の本、우리책있어요나기사상이보내준책그거있어요안에있어요그래그래와혼와혼ですけれど直接小川さんにそういうお話を、はい、私あれ思い出せない。あの本があるから持ってきて、それを見ながら詳しく今日本語で話してますよ。すいません。지금저책에기록책이있거든요。그걸보면서小川さんにもう많이잊어버렸으니까아그때내기분이어땠다아네이런걸저네네얘기하겠다고그러니까몇년되셨어요뭐몇년나りました3년半아3년반아3년이게코로나시네네코로나는좀그렇네3년반네제이번혹시코로나로돌아가신건아닌가요코로나대우와네간아간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はね、大事な本だから、絶対です。プライベート的なことを、ね、聞いて、とてもなんか、いや、全然、本に書いて、すべて本に書いてあるので、何もプライベートなことではない。プライベートなことであるけれども、何も、オープンにしてるから、逆に自分のメンタルが、維持できるってことだと思います。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네책으로전부다밝히고듣다하고그런거했기때문에네그런자기가또잘정리하면서그시간을유지할수있었고그리고우에노선생님과대화를했습니다そうですそうです그리고이본은네그러니까이본의作った最初のきっかけというのは何ですか。まず韓国では、はい、ターミナルケアはどういうふうに行われているのか、はい、例えばホスピスのようなものなのか、はい、があるのか、病院で普通の病棟で亡くなるのか、在宅家で亡くなるのかという、うん、それ比率はとか割合はどうなんでしょうね。今、제가지금저거를저렇게기록을한부인과왜헤어진기록한거를만들게된동기가있는가이렇게물었더니그러면예를들어서한국에서는터미널그러니까마지막죽음으로선언됐을때병원에서죽느냐아니면은뭐요양원에서죽느냐네집에서죽느냐그비율이어떻게되냐그렇게물어보는데지금그비율은정확하게이제통계적으로나와있는것은또이제매년다르기는한데요지금현재가장많이많은사람들이선호하는것은시설에서그러니까마지막그사망선고는이제시설의사선생님이심장이이제정지됐다생명이끝났다라는거선고를받아야되고요그러니까요양원이나이런시설에서도실은이렇게사망직전이나또는사망이이제다가오면가족들에게다연락해서그병원에서의사선생님이사망선고를할수있으면그냥거기서이렇게그장례식절차까지다해줄수있으면그쪽에서하는데그렇지못한시설들도있잖아요그러면그런시설에서는이제다른병원을알아보라고해서그병원으로일단옮기셔서이제사망과정을거치시는거거든요집에서돌아가시는짧게좀통역을해야돼집에서돌아가시는경우가거의요즘에는옛날에는주로집에서자택에서다돌아가셨다면지금은그냥시설로가시는거이게돼나쁘나를맞아逆に通訳する이게돼나쁘나를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今はないですね。まず病院か、病院より多いのは施設か、
夜そのお年寄りが集まったところで、そこで死を迎えるけれども、その時に家族を呼んで、もう今はこの方は余命が何日も残ってないからどうしますかとか、それでもしもそこでお葬式ができるという設備があればね、みんなそこで死を迎えるけれども、もしもそういう施設でお葬式ができない場合には、かえって葬式ができる病院に急に移して、それでそこで死を迎えるということなので、もうほとんど施設に行った人でも病院に向かう、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ほとんどの人が施設か病院で亡くなります。それは高齢者の場合で、はい、施設という、はい、受け皿がありますが、はい、渚は59歳ですから、はいはい、施設ではないんですね。なるほど、それ説明しますので、はい、がやるときに고령자인경우가많이혜택이될것같은데암환자든고령자인경우가지금부인은59세에돌아가셨기때문에 、네、 고령자시설에는못들어가는연령이니까 、네、 예를들어서그런암환자도어떻게되느냐고물어보는데한국인은하스피스케어가 、네、 지금이제여러가지그보험혜택을 、네、 받게끔돼있거든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연세이제젊은 、네、 세대들도하스피스케어를받을수가있고요 、네、이제고령자분들인경우에는지금노인요양시설이 、네、 굉장히많아요 、네、 지금이제옛날에는부족했지만 、네、 지금은충분히 、네、 그고령자분들을수용할수있는시설이 、네、 다갖춰진상태여서 、네、 이제누구든지원하면 、네、 거의들어갈수있는입소시설들이 、네、 갖춰져있어요 、네、 그런데되게우리가이제그짧은마음에좀끊어주세요 、네、 50대50代のね、そういう人が入るという、まあ、奥様の例と同じような方、うん、ホスピスケアという施設に入ります、うんうん、やっぱりね、ホスピスケアの施設に入ると、はい、そういうのは年齢をあんまり気にしなずに、うん、もう最後のターミナル患者だから受け入れて、うん、そういう人を死を迎えるようなそういう施設も多いし、うん、特に今現在少しでも楽になっているのは高齢者の死を迎える施設というのは地方では結構余裕があって、まあ、ある程度なればほとんど入れるそうみたいですね。だから、まあ、渚さんの年齢の場合にはホスピスケア施設に入ります、まあ、例えば先生ご自身が、うん、がんになって、はい、あと何ヶ月とか1年とか2年とか言われた時の最後はホスピスがいいか、そのお家でご主人と一緒に暮らして迎える方がいいか、どっちでしょう。지금이분이두분한테질문을하는데예를들어서지금앞으로공선생님이6개월밖에안남았다반년그랬을때호스피스시설에서마지막을보내고싶은지아니면이렇게좋은친구가있는집에서둘이서있다가보내고싶은지를거꾸로물어보시는데 어떻게제가먼저할까요 、네 저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그어떤몸에어떤증상이나타나도그냥병원부터바로가는그러한철학을가지고있지는않고요그냥제몸을제가스스로이렇게돌보면서이렇게치유를이끌어내고자하는그런가치관을가지고있거든요간호선생ですから何か病気になった場合にはまず医者に行こうと思わない自分で一応看護で病のことをいろいろなことをある程度知ってるから自分でどういうふうにすればこれを少しでも感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の考えている価値観を持っています。네, 그거는뭐냐면제가이제그동안많은환자들을그러니까제가의사는아니지만간호를했었고또지켜봤고간호현장에서거의많이경험을했기때문에그
이 사람이 개개인이 굉장히 특성이 틀려요. 물론 뭐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유전자로서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그 후천적인 삶의 그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은 유전적으로 올 수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자기 어떤 습관이나 자기가 스스로 형성한 그런 그 영향을 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스스로가 자기가 그러한 멋있다. 것을 충분히 내가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누적해 왔다. 그 결과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났다. 라는 것을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의료술, 기술, 하이텍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지만 특히 이제 어떤 암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뭔가 자기가 누적되어 온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그 바꿀 수 있는 이거를 역행해서 이게 스스로 이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면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그걸 잘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가능하면 집에서 그냥 저는 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결론도 시다라 전문가 간호なので あと死を迎っているいろいろな患者さんをたくさん今まで見ているから今渚さんが家でこういう幸せな時間を送ったことをとても感銘とか感動しているし本人もまずはもし癌であればもう俺は長く続くものですから自分は家で親しい人とかあとは好きな家族と死を迎えたいということの方はまず結論とその病気がどういうになったか原因などとかよく考えて手術が必要だとかねその何か治す急に これだけは病院に頼ら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あればそれは通いながら治療してそれでもうどうせ半年間でがんということであればがんの性格をいろいろ見ていると1日で急に悪くなるというものじゃないから先生のご本人は家でそれを迎えたい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それは韓国ではその体制は出来上がっていますかね韓国에서는지금예를들어서집에서그마지막6개월을보낸다이렇게되면은그런체제가돼있을가능한가요그렇게물어보는네그러니까대부분은이제이건자기의철학이잖아요죽음을어떻게맞이할것인지자기인생의마지막종점을어떻게찍을것인지그거는개개인에게다른데현재우리나라에서는대부분의사람들은아무래도암치료를하는데있어서과정들이있잖아요그래서이제가령예를들어서이제암의그단계별로뭐초기단계냐중기단계냐말기단계냐아니면은진단을내리는데있어서또이제암의종류별로또진단과정도다르고그러기때문에대개는의료시설에가서그러한것들을전부다점검을하고마지막말기이제더이상치료가없다라고하는말기진단을받으면방금제가이제말씀드린것처럼각자이제선택을하게되는데그집에서맞이하기는상당히두려운면들이그래서아직은뭐집가정에서이런하습물론하습에서케어의방문간호를통해서이렇게할수있어요방문간호도다받을수가있고그다음에뭐보험혜택도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그런혜택도이렇게다주고그렇죠그런데그상황파악은잘모르겠어요실태파악은지금어느정도가그렇게받고있는지사이에대해도유니케어를受けてそれを死を迎える患者さんが何人いるかって具体的な数字はまだ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今現在韓国でホスピスケアとして保険が
カバーできる家で自分のがんのことになった場合には家で治療しますといえば訪問ホスピスというシステムはちゃんと稼働して受け入れることは可能です。ただし大勢の人はまずがんといえばそれが1期なのか2期なのかもう手術が必要なのかそのステージが完全に結論になる前までは病院に行って全部通いながら、それでその後で自分は家でとかホスピスがいいとかそういうのは個人のこう考えが非常に強いので、それで選ぶ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こういう専門家であればね、自分はどこも医者ではないんですがなんとなく分かってる人であればそれは可能ですけれども、まあ、今コウ先生の話としては大勢が多分不安とかいろいろなことで、どうしても病院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もう死を迎える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うんうん、そうなんです。もちろん治る可能性があるかもしれない、はい、100% うちの 1% でも治る可能性があるかもしれない、はい、それは手術なのか抗がん剤なのか放射線なのか、その時は病院に行きます、でももう方法がない、もうあなたは 100%、まあ半年後か3ヶ月後か死にますと、でですからドクターももう何もすることがない、というところからの話なんですね、これは、이 책에 대해서는 언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1% 라도 이 사람이 혹시 치료하다가 항암제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에 의해서 나을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이제 병원하고 문헌을 하고 왔다 갔다 해보는데 이 부인께서는 의사 선생님이도저히아무방법도이거는이제더도와줄수있는방법이없다그런이제이야기를들었기때문에이거는그냥아마돌아가시는건분명한데그게6개월인지7개월인지그정도일뿐이지의사로서는할수있는아무런방법이없다고그렇게됐을때의그이야기라고상황이네その時は호스피스か家かのしかないんですね。그때는말씀하신대로일본도호스피스시설이ありますか？あります。일본도호스피스시설이있다고하니까호스피스를받아들이는지아니면집에서죽음을맞는지둘중에하나의이케이스는의사선생님은이제도저히아무것도힘이되는게없습니다치료는없다그러니까그러면환자가선택할수있는게호스피스냐집이냐그둘중에서선택했다で日本で調査すると、ホスピスがいいか自宅がいいかという選択をするほとんどは自宅を希望します。が、이런케어가되면은이런상황이되는사람들한테일본에서전부물어봤대의사선생님이아무손을쓸수가없으니까이제본인이결정하라그러면은호스피스를택하는것보다집을택하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네그게아마우리하고는조금다른것같아요네아마도이제다음과정은그렇게가지않을까저는생각이드는데가족に迷惑がかかる負担がかかるから諦めて病院にいるというまあホスピスも病院も一緒ですけどそこにいるという人が多いんですね。본인의선택은집에서마지막을보내고싶은데예를들어서병의증상으로인해서자기로인해학교에안가는사람직장을그만두게되는옆에있는케어해주는가족들에게너무많은부담을준다이렇게했을때는마음을그냥접고그런호스피스나병실에서죽음을맞이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그걸도와줄수있는환경이안될때는본인판단은하고싶지만그런쪽으로돌리는데 네그러겠죠상황에それで調査では同じ病気がステージ4でも治らないという状態の中から
ホスピで最後を迎えた人と自宅で迎えた人では明らかに自宅の方が長生きしてます。あ、이거는조사에서나온결과인데요똑같은상황에서똑같은그아무것도도와줄수없는환자의그마지막시간을이렇게비교해보면은호스피스나병원에서돌아가시는그환자의시간보다는집에서마지막을거둔사람이거의같은3기나4기래도훨씬더집에서가좀더오래생활을하시다가가시는예가있다고그러니까더오래살수있는네그건어떤건지는모르지만마음네네마음인지예소리뭐네결과적으로소유ことですね。家の方がやっぱりいいんですね。楽です。で、じゃあ、家に帰っても誰かお世話してくれる人がいなければできないでしょって家族がもういないですから、あるいは年老いた夫なり妻なりがいても何もできないから無理って言われるんだけれども、実は今はお一人様でも家に帰ってがんで死ぬことができる。시스템이됐습니다지금일본시스템은너무노인이많고 、네、 병원이꽉차있기때문에 、네、 이제암같이뭐하루하루조금씩뭐급하게나빠지는게아니라 、네、 만성이에요만성인경우에는집에서혼자계시라고하는경우가 、네、 오히려더의학적으로 、네、 더권해주고 、네、 그러면서그사람이혼자서아무런가족이없고남편이있어도예를들어서뭐더나이가많고자기를간호할 、네、 수없는사람이라도혼자서죽음을맞이해줄수있는그저기도움을줄수있는케어보험준비가돼있다이제집에서죽을수있다네네네대한어그니뭐병원이간증상이있다자이탁호스피스오케르소유여러곳을통해あとはそれを書いて長生きするとかねそういうお話を聞いて事前に韓国であまりないそうプロテージがものすごく韓国は低いと思うし今小川さんの話を聞いて事前にそういうお年寄りを考え方を変えるとあとは、まあ、プログラムみたいな教育とかあと自治体でそういう集まりでこうしましょうとかそういう何かのことがありましたかということも聞きますね、はいはい、その通りで、実はまだ日本もそれが一般化してるわけではない、일본에서도지금저시스템을나는내가이렇게하겠다라는것일반화되지는않았다고합니다 、네、 実は私の兄が1月に亡くなりました84歳大学の東北大学の教授してました。이분제일큰형님이동북대학교교수셨어요。그분이1월에돌아가셨어요。それで、腎臓病の腎臓の病気があって、それは治ってから今度は家に戻ってから脳梗塞を起こして入院しました。で意識不明になりました。心臓으로 수술을하고그거는나았는데집에돌아오자마자뇌출혈이일어나서、네、 쓰러진다음에그다음의식이없었다고 、네、 네だけど治療がうまくいって、네、自分でご飯食べたり、네、私とズームで、네、会話できるくらいまで治りました。コンピューターで、コンピューターじゃなくてズームこのスマホで、スマホの画像電話みたいな、はい、あ、そこまで大変に意識不明から、의식불명에서부터회복이돼가지고서로화상전화도하고자기가밥을먹을수있는정도까지됐다고네네병원은뭐고려조쓸것도가ない네だから家に帰るか施設に入るかとドクターは病院に言われました의사선생님이제이환자한테는더해줄게없으니까、네、집에가든지아니면집에서아무것도못할것같으면병원으로들어가든지둘중에입소시세요私は兄の妻に施設に行くよりは自宅に戻った方が絶対に回復するだから施設自宅に戻って連れて帰って介護保険でドクターと看護師さんとヘルパーさんに入ってもらえるでそういう形の介護をした方がいいと
그때 이제 형님한테 그 1월 달에는 절대 그 부인한테 형님을 시설에 넣지 말고 병원에 두지 말고 마지막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 호스피스 관계를 집으로 오게 하고 재택 호스피스하고 그다음 이제 장기 요양보험처럼 일본에도 네. 그게 있으니까 노인 개호가 있으니까 그거를 빌려서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아마 편안할 거라고 그렇게 수순했다고 권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뭐 70, 아, 80 過ぎの 妻と 妻は できない 私が 倒れちゃう それから まあ、あの 離婚した 娘が 戻っていて 40 ぐらいの 娘が 戻っていて 中学生かな 娘がいます 3人の 女性だけの 家族に 病人が 来られても 何もできないから の と言って 施設に 入りました。 근데 부인이 80이 넘었대 그때. 네. 네, 그러니까 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딸 있었는데 딸은 뭐 밖에서 네. 있다가 이렇게 와서 간간히 올 수 있지만 중학생 또 손녀딸 있고 한데 그 세 사람이 부인은 우선 체력적으로 도저히 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지금 시동생의 얘기를 세 명 운운한 결과 못하겠다고 그냥 네. 시설에다가 하자 그런 결정을 했다. 네. 본인은 帰りたい. 家に 帰りたい. 계속 言ってます. 동생한테 계속 아마 집에 가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근데 이제 그 이제 지금 그런 이제 기타 주변 분들이 이거다. 지금 이제 그 사모님께서 아까 59세면 정말 그 평균 수명보다 훨씬 네, 젊어서 네, 지금 네, 암 진단을 네, 받으시고 네, 지금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죽음에 대한 준비 네. 또는 그 나이에 59세 만약에 이제 80세가 지나고 네. 그러면 죽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를 그 예. 네. 본인 인간으로서는 아 80세 이상 요즘 요즘 노인들은 아 내가 평균 수명 남성으로서는 한 80세 여성으로서는 85세 되면 아 내가 살 만큼 이제 살아서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아, 좀 초연해진 그런 상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개인은 틀리겠지만 근데 59세나 또는 50대 아직 말이긴 하지만 그때는 아,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남편 되시는 남자분으로서는 아, 그 내가 그동안 그 쭉 훈련 받은 게 이렇게 가정을 혼자서 이렇게 삶을 살고 독립적으로 살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직도 부인 배우자가 이렇게 필요한데 잠깐만 거기까지 할게. 이마 아, 소유 いろいろなお話を聞いて例えば渚さんのことですけれど59歳でしたねでそうするととってもまだ今のことで考えるとお若いということとで、こう死を迎える準備ができる年ではないと思って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お気持ちあとは小川さん もうその時に亡くなるんだとは思っても80例えば過ぎるとね今こうそのお兄さんの奥様とかあとはそのお兄さんという方もあ自分はいつかはもういい年になったと思うけれどそういう渚さんの場合はどうそれはもう年は関係ないですね。だって若ければ理性で、あなたはもうあと3ヶ月です6ヶ月ですと言われれば、準備ができれば、それはもう何の問題もないです。あ、そうですか。はい、お年のこと関係ないです。かえって気持ちとか心の理性っていう悔い思い残すことがあれば、それは解決すればいい話で、それは解決できない思い残すこともあるでしょう。例えば、若いと親より先に死ぬわけ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そういう問題もあるでしょう。でもそれも仕方のない話。これ事実ですから。あらゆるものが全て事実なんだから。で、죽음을받아들일때보니까
69세, 아 59세든 뭐 더 젊었을 때 의사가 얘기를 해줄 때는 그건 아마 이성적인 판단이지 준비한다고 그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리고 후회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이거까지는 어떻게든지 하고 가야 되는 게 많이 남았다면은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죽음에 관한 얘기를 직접 했을 때 나이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네. 그 나기사 상이 59세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받았을 때 미리 준비하는 거나 그런 건 어땠느냐고. 그 만약에 그 심정이 어떤 생각이니까 그거는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들은 형님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 결과는 물어볼게요. 근데 이제 여성,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되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훨씬 오래 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개는 여성들이 남성을 돌보죠. 예, 예. 그 남성이 돌아가시고, 예. 배우, 남성 배우가 돌아가시면 여성이 이제 살다가 뭐 삶을 마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텐데, 대개는 그런데, 그래도 여성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는 남성으로서는 조금 그 충격적인 거고 이제 글쎄 그게 60대, 70대, 80대 좀 다르겠지만 남성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그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서 그 남성들이 받는 그런 충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개개인이 틀리겠지만 마포신사가 다시 활동하고 오가와상이 기타이노와 다이테 조세가 스코시 나가이키시테 단세요리와 한국の場合は 단세요先に見送って いろいろな手伝いをしてから あとで女性が行くっていう 死のことが多いけれど 例えばこういうに 渚さんが先に立った後で 小川さんのお気持ちとかそういうのはどうだったんですかということで、わかりました。そこに行く前に今その兄の話を出したのは、私の例は日本では極めて良いで珍しくてラッキーな。 小川さんの例は、だけどこれが一般に感じ、一般になら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良い例として上野先生からも評価していただいてるし、いろんなところ高く評価されてる。さっきお話した兄の例は悪い例を。지금자기가왜형님얘기를했냐면요渚さん하고小川さんに죽음을맞이하고저렇게책을정리하면서우리이제다 네가 먼저 떠난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집에서 끝까지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게 한 오가와상의 그 예는 굉장히 좋은 예래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좋은 예고 또 주변에 도움도 있었고 네. 그래서 편안하게 보냈는데 아까 그 형님의 예는 반대로 아주 네. 나쁜 예래요. 집에서 해줄 수 있는데 불행한 예라고. 그 본인도 집에서 마지막을 하기를 원하는데 부인이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다, 뭐 힘들다 그런 걸로 그거를 못했던 네. 거가 그 상당히 그냥 그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 오가와상이 그런 보내면서 보내는 그 과정들을 이제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걸 하면서 마지막에 편안하게 눈 감았을 때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 이제 10월달에 좋은 날 우리가 술 먹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갔더라고.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나기사상은 집에서 아주 잘 보낸 예라고. 소리야 탑은 나기사상은 마리가 도때모 매그마레때 소리가 혼인가 作ってきた 사람 그니까 이 나기사상을 그런 식으로 서포트하고 오가와상이 의사 친구도 오라 그러고
집에서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뭐 그 집에서 통증이 있으면 통증동을 멈추게 하는 거는 해줄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가정간 후에 다 네, 포함이 되고 그래서 네. 그런 가족들 전부 어떻게든지 집에서 보내자. 그리고 본인도 좋아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얘네요 그랬더니 지금 오가상이가 가족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거는 부인의 덕이라 부인의 행동이었다고 부인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고 가족 관계를 잘 유지했으니까 네. 가족들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을 정리하게끔 해주는 걸 도와주자라는 네. 그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오게 했고 형님은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낙사상도 진도 그 독터도 あなただからこれができますってこのサービスができますって言ってました。 의사도 나기사상한테 모든 사람이 자기도 의사지만 그냥 친구의 의사로서 와서 이렇게 뭐 가끔 봐주면서도 하는 거는 당신이 다 만들어 놓은 당신이 한 그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걸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당신이니까 된 일이라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나기사가 娘가 お坊さんになったことで 人が 죽는 ということは こういうことだ ということを 見せたい 부인이 아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은 ですか? 아, お坊さんの奥さんを日本語で何て言うんですか? 奥さん、でも大変な場所の立場でしょ。その俺の、ああ、いいごぬん、재밌는ごねよ。それはお坊さんの奥さんでなくても、娘、親として、娘が例えばドクターなら、お医者さんなら、私の体って実験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のと同じことですよね。あなたは、自分の親が死ぬということを、人が死ぬということを、 病院じゃなくてね、目の前で人が自分の親が死ぬということを体験しなければ本当のお坊さんになれないよ。 근데 마지막에는 그 자기가 암 환자로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그 특별하게 부인이 한 일이 있대요. 뭔데요? 아, 궁금하다. 그 큰딸이 저기 주지가 돼서 저를 네. 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이면은 네. 자기가 부모로서 내 아들이 의사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실험하는 거를 꺼려하니까 내 몸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리고 부모로서 선뜻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세세히 실험을 다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는 장녀한테 이제 사람이 죽는 거 그게 남의 죽음만 가서 언니가 인사를 하고 했는데 내 죽음이 너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실감을 하라. 그게 유언이었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엄마와 자식의 그 죽음이 네가 여러 가지 그 집에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할 텐데 그거는 직업으로 하고 남의 일로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죽어서 딸로서 엄마를 보내는 마음이 어떤지를 이번에 잘 실감하라는 그 귀감이 됐다고 그래요. 아주 감동됐습니다. 소위원회가私も協力せざるをえない 그래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그 나기사 부인이 그 딸을 위해서 그런 죽음을 스스로 딸이 느낄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남편으로서 아 그런 정도로 절의 그 다음 때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그거를 했다라는 건 자기도 협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다. 今の現代の若者はいろんなことをね、さっき話したけど、やっぱり自分の身近で親なり家族が死んでいくということを見ていないっていうことの一つの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들 병원에서 치료하고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옛날처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 모든 친족이 오고 또 죽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직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은 뭐 이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기 딸은 주지가 되고 오래된 설에 그 다음 계가 네.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주지로서의 근무일지 모르지만은 이런 죽음이 네, 어떤 거다라는 거를 네. 느껴라는 거를 네. 그거를 보였다는. 네. 네. 이제 그 나리따 그 사모님의 그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그 그분의 자존감, 네. 철학, 만족감, 네, 만족감. 이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네. 또는 책임을 다 했다라고 아. 하는 어떤 안도감 네.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네. 즐겁게 물론 그 암이라는 걸로 인해서 조금 세상을 빨리 떠나신 부분은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독립적으로 그 성공적으로 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다가 간다라는 그런 그 마무리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에 들고요. 나이사상노 고시노 고도기 때 답은 묘기와 뭐 시가다나고 우게다케도 자, 残った時間に私ができることが何かという考えて、自分のお寺との縁とか家族、苗子寺、いろいろなことを考えて、とても理想的に、あとは娘さんにもそれを見せ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本人はとても幸せに、 만족나라는 시간을 얻었다잖아요.또思っています.근데 이제 우리 그 네. 오가 스님의 네. 입장에서 네. 남편의 입장으로서 네. 네. 이거 이러한 것을 경험하시면서 네. 이제 느낌이 어떠셨나? 예를 들어, 그것은 나기사さんもとても素晴らしい考え方を見せて、それも多分 住職も家族もみんな感動したと思うけれど、それとは別に、渚さんの旦那さんとして、お坊さんだった旦那さんとして、死のことを聞いた時とか、あと送って、あと一人になった時との、お気持ちは何かありますか？ そういうのを聞きたいですね。おとん自分を準備をしな、おとけがやでるか、いろんな。それと、最後は、例えばそういう現実、渚さんと別れた後、病気のことを聞いた時と、みんな見送ろうっていう気持ちの時と、あとは送った後のことと、で、小川さんはどういう死に方をしたいかということも聞きたいって。それは特別な死生観とか。